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뿐 아니라 다수의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의 국세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제 개편안 통과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작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이 2억 원을 넘는 93,950개의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세 표준이 3천억 원 이하인 대기업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